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요즘 이병옥의 영업비밀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헤드스피드를 극강으로 만들어드리는 영업비밀 공개합니다. 네, 오늘 내용 진짜 좋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옥의 영업비밀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셋업에서 양팔을 모으는 약속을 했으면 스윙을 하는 동안에 계속 모아서 다니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파스처, 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한다면, 그리고 지금 골프를 배우고 있다면 파스처는 세워서 시작을 해야 내 몸에 부담이 없이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굳이 영업비밀 1, 영업비밀 2를 여러분께 되짚어 드렸냐면, 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오늘 여러분의 헤드스피드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봅니다. 오늘은 말보다는 치는 게 많을 거예요. 자, 셋업 했을 때 양팔을 모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았으면 처음에 계속 모아서 다니고 계속 모아서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셋업을 이렇게 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몸 동작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이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 복부 쪽에 굉장한 압박이 오면서 저절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서서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 양팔을 모으고 숙였던 것보다 약간 서는 느낌,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가까워진 느낌이네. 그럼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느닷없이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공이 아래쪽에 있다는 건 야구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옆으로 오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만, 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치려면 체가 약간 위로 들어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팔 모은 상태에서 위로 들고 내렸더니, 오,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한데? 잘 보세요. 저는 몸을 절대로 돌리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양팔,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양팔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인 상태에서 올리고 이렇게 갔더니, 와, 이거 뭐지? 뭔가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는 극대화가 됩니다. 가장 높은 도약거리와 가장 강력한 중력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두르는 스윙보다는 위에 있는 걸 끌어내릴 때 훨씬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양팔이 모여 있으면 몸은 반드시 같이 돈다, 안 돈다? 반드시 같이 돈다. 이게 핵심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몸, 뭐 발을 어떻게 디디고요, 골반을 어떻게 하고요, 이게 아니라 얘들은 팔만 모여 있으면 모조리 다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숙인 게 아니라 서 있기 때문에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위로 번쩍 들어 올린 후에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 보세요. 보세요. 와, 저도 감당도 안 돼요. 저는 몸을 돌릴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몸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골프 스윙을 했던 그 가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스윙보다 공하고 좀 가까워요. 왜? 위로 들 거니까. 팔 모아서 위로 들고 바로 아래로 꽂을 거니까. 그랬더니 이건 제가 몸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꽂아지는 그 스피드에 의해서 확 돌아가는 걸 제가 느껴요. 다소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팔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반 스피드와 슬로우 모션도 보여드리겠는데 과연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팔 모았어요. 모은 상태. 저도 잘 못 모아요. 그래도 모으려고 노력해요. 모으고 이때 팍 팔 펴면 안 됩니다. 모은 느낌 지그시. 그리고 양팔 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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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와, 그냥 내렸더니 그냥 몸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팍 내리는 이 동작은 바로 런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위로 들어올린 이 양손을 팍 내리는 것도 런처 시스템. 위로 들어올린 이 양손을 유지하면서 어깨를 팍 떨어뜨리는 것도 런처 시스템.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양팔이 모인 상태에서 손을 확 내리게 되면 손만 나간다고 했습니까? 몸도 같이 돈다고 했습니까? 몸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초보 골퍼, 중급 골퍼까지는 이 손을 내리는 걸 해도 굉장히 밸런스와 타이밍이 좋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이제 익숙하게 된 상태에서는 정말 찐 고수들은 이 어깨를 떨구는 런처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양팔이 모이는 게 습관이 되고 가급적 큰 근육을 쓰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점점 이 숙이는 형태가 되죠. 왜? 여기서는 위로 드는 동작이 안 되고 뒤로 드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손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껴요.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팔 모으고 어깨를 수직으로 떨궜을 때 공이 날아가는 이 런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본질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병옥의 영업비밀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분들은 모두가 양팔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파스처를 세워야 하고요. 양팔을 세게 끌어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진 바디톤 스윙을 할 수가 있지만 바디를 열심히 돌렸을 때 정말 멋진 바디턴 스윙이 된다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골퍼가 아니라면 파스처는 세우고 양팔은 모아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냥 수직으로 이쪽에 어떠한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골프채로 딱 내려치는 이 동작으로 그냥 끌어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팔 모으고의 단계에서 이 스윙의 길이 익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른 스피드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옥이 영업비밀을 드리는 데에는 앞으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때려 부숴야 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무서운 사실 그리고 권장해야 할 무서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제로 깔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골프 스윙을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사실 시리즈 속에 이병옥의 영업비밀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병옥의 영업비밀 마지막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게 되면 골프스윙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프스윙 응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병옥의 무서운 사실, 그리고 이병옥 골프랩 채널이 얼마나 무서운 채널인지 제가 몸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